얼마 전에 컬러스케일 새해맞이 이벤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라이브 추첨 결과 작타님, GDK님, 수박님 요 세 분께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ASUS 게이밍 모니터랑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포장해서 보내드렸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배송을 받고 박스를 버려버렸어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티맵 찍어보니까 230km 3시간 넘게 걸리네요. 지금 시간 오전 10시 정각 출발하겠습니다. 원래는 제 블루블루한 테슬라 모델 3 타고 가려고 했는데 차가 작아서 모델 X 퍼포먼스 모델을 타고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뭐 상금 전달할 때 뭐 이러던데. 컬러 스케일 들어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컬러 스케일 혹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그 컬러 스케일님 채널이 아니라 언더케이지에서 아이폰 X를 LCD 패널로 바꾸는 걸로 처음 접했거든요. 예. 제가 IT 기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영상이나 모니터를 좋아하기도 해서 찾아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이 앵무새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보신 콘텐츠들 중에서 어떤 콘텐츠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저 TV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작년에 출시했을 때 유튜브나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붐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TV가 마침 블루님이 또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그래도 저 제품을 원하시는 분께 제품이 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제 요게 방에 설치가 되는 거였으면 제가 이제 최소 시청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라 요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실에 메인 TV로 설치를 했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요 거실 요쪽에 커튼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OLED의 장점이 완전 블랙 구현할 수 있다. 빛 반사 때문에 사실 주변에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OLED라도 블랙이 블랙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실 때 주변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그리고 커튼 낮에는 커튼 칠 수 있으면 쳐서 외부광을 차단한 상태로 보시면 OLED TV의 진가를 보실 수 있다. 전달해드렸고 작타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컬러스케일 열심히 계속 봐주세요. 컬러스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